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B시스템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얘가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야, 일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티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애들 조금 움직여주고 있죠.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자, 근데 얘가 일단 은봉이긴 해요. 예. 뭐 일단은요, 우리는 여기에서 매수를 해갖고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했고,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또 정리를 했고, 눌리는 구간에서 여기서 뭐 하고 있다? 우리는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의 타점은 어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검은 색선. 예, 요 검은 색선에서, 뭐 일단은 강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얘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고, 약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래대로 노렸던 요 검은 색선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분할로다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였죠.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뭐예요? 이 추세선과, 다시 이 추세선과 이 추세선에서 뭐가 형성이 된다? 예, 요런 리바운딩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잡기 위해서 여기서는 매도하고 여기서는 매수하는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결국은 왔고 여기서부터 밀렸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왔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간다? 여기까지 올라간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수해서 평단이 요 정도가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리바운딩이 나올 때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이 검은 색선을 노리고 가면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전 고점이었던 라인들이 있죠. 그래서 17,000원 전후 라인에서부터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SP시스템스라고 들어가 있는 이 로봇이라는 섹터가 있죠. 예, 괜찮다라는 섹터라는 거죠. 괜찮은 섹터라는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기준이라서 아니면 이걸 또 조건으로 잡고 얘가 괜찮은 섹터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여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물론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은 다시 반등 나올 때 도망치면 되는 거고 여기는 리스크가 적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다가 밀리면은 뭐 일단은 놔두는 거예요. 반등이 나올 때 이 적당한 라인 구간에서 정리하고 나오면 손실은 없게끔 나올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얘가 리바운딩이 나오면 여기까지 올라갈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 나오면 눌리는 구간에서 또 잡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섹터를 기준으로 해갖고 괜찮은 섹터이기 때문에, 괜찮은 테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복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여기서 접근을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수익을 조금 찾아가보자, 챙겨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4개에서 5 종목 저희랑 매매를 할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겠죠?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지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우리 종목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준비는 다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 눌러 놓으시면 저희가 초대해 드릴 겁니다. 오셔갖고요.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비중은 또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저희한테 설명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신호 나갈 거니까 그거 받고 같이 바로 시작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정말로 열심히 매매해갖고요. 돈을 좀 벌죠. 수익을 좀 내가죠. 그래서 그 수익으로 뭐 하시면 돼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매매했으니까 수익이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또 휴가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매매하면 되고. 저희가 휴가비 만들어 드릴게요. 뭐 나는 휴가비가 가야 되는데 막 1,000만 원이 필요해. 막이 돈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휴가 가실 때 필요한 일정 부분은 저희가 또 충당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랑 열심히 매매만 따라오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